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저는 오늘 워싱턴 DC의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 집단 학살을 기억하고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박물관인데요. 미국 내 모든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큽니다. 1층의 특별 전시실, 2층에서 4층에 이르는 상설 전시실에서는 천여 점의 유대인 집단 학살 관련 사진과 자료, 그리고 70여 분의 다양한 영상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는 건데요. 특히 1층 전시관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다니엘이라는 소년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고 전시관의 끝에서는 자신의 느낌을 적은 편지를 다니엘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이 감정적으로까지 전시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1993년 4월 박물관이 문을 연 이후 100명의 국가원수를 비롯해서 4,5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역사의 교육의 장인 이 박물관은 크리스마스와 유대인 명절인 욤키푸르 이틀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은 무료입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해시태그로 살펴보는 해시태그 디스위크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는 미국 프로농구 NBA가 중국에서 보이콧을 당하고 후원이 끊길 위기에 놓여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휴스턴 로켓츠의 데릴 모레이 단장이 트위터에 홍콩 시위 지지를 표명한 것이 사태의 발단인데요. 로켓츠를 후원하던 중국 기업과 단체들이 이에 반발하며 스폰서는 물론 교류와 협력을 모두 중단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애덤 실버 NBA 총재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모레이 단장을 감싸자 불길이 NBA 전체로 옮겨붙었는데요. 미국 정치권에서는 자유로운 목소리를 내는 미국인에게 재갈을 물릴 수 없다며 중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3년 전에도 한국의 사드 배치에 반발해 한국 기업과 문화 상품의 불매 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반정부 시위로 사망자가 엿새 만에 100명이 넘어가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통상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시위는 정파나 종교를 중심으로 발생해왔지만 이번 시위는 뚜렷한 주도 세력 없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민생고 해결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며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지난 1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정부의 무력 강경 진압으로 인해 사망자가 급격히 늘며 격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라크 총리는 시위대를 진정시키고자 개혁 방안을 공개하고 시위대와 대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최근 클린 인디아 미션의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지만 현실과 상반되는 결과라는 논란이 일며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클린 인디아 미션은 인도에 만연한 노상 배변 관습을 없애기 위해 2014년부터 5년간 전국에 화장실을 보급하는 환경 캠페인입니다. 모디 총리는 1억 개에 달하는 화장실을 공급한 공을 인정받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세운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글로벌 골키퍼 상을 받았는데요. 모디 총리가 상을 받기 전날에도 인도에서는 집에 화장실이 없는 불가촉 천민 10대 2명이 용변을 보러 밖으로 나갔다가 맞아 죽은 것으로 발견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클린 인디아 미션은 올해 10월 2일로 종료됐지만 화장실 보급이 아니라 올바른 화장실 사용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조커가 10월에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는 가운데 흥행과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악당 조커의 탄생 과정을 다룬 이 영화는 다수의 폭력적인 설정과 장면들 때문에 폭력을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커 역을 맡은 호아킨 피닉스와 감독 토드 필립스는 관객들이 옳고 그름의 차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영화를 옹호했습니다. 이어지는 클릭 글로벌 이슈에서는 박승혁 프로듀서가 시리아 미군 철수와 쿠르드족 문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북부에서 미군의 철수를 지시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시리아 철군을 내년 대선 전에 이행하기 위해 전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군과 함께 터키군의 군사작전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현지에 남아있는 쿠르드족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논란이 나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 후폭풍과 쿠르드족의 딜레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8년이 넘는 내전과 극단주의 테러 집단 IS의 준동으로 나라가 여러 세력들에 의해 쪼개진 상태인데요. 미국은 IS와의 싸움에서 쿠르드족 민병대와 손을 잡고 이들이 점령한 북동부에 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IS 퇴치가 완료됐으니 미군은 조만간 철군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로 진군해 작전을 펼친다 해도 미군은 이를 지원하지도 개입하지도 않겠다고 한 겁니다. 터키는 시리아 접경지대의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터키로 넘어온 수백만 시리아 난민을 이곳으로 돌려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5년간 미국 편에서 IS 퇴치를 위해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은 예상치 못한 큰 위기에 몰렸는데요. 터키군은 쿠르드족 민병대를 테러 세력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시리아 북부에서 몰아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쿠르드족에 대해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르시아계 산악민족인 쿠르드족은 약 4천만 명의 인구가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어 나라 없는 세계 최대의 민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수차례 독립을 시도해왔지만 주변 강대국들에게 밀려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쿠르드족은 지난 2014년 미국의 IS 소탕작전이 광범위하게 벌어지자 민병대를 구축하고 시리아 민주군의 일원으로 미국을 도와 IS의 근거지였던 시리아 북동부를 미군과 함께 토벌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IS가 창궐하던 라카, 만지브 등 시리아 북부 주요 도시 탈환에는 쿠르드족 지상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여 명의 쿠르드 장정들이 희생되는 등 쿠르드족은 피를 대가로 미국의 군사 파트너라는 비공식 지위를 얻습니다. 문제는 쿠르드족과 터키의 관계인데요. 쿠르드족이 전체 인구의 18%에 이르는 터키에서는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쿠르드 노동자당의 무장투쟁으로 지금까지 5만 명이 희생된 역사가 있습니다. 터키는 국경 넘어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200만 병력을 테러 조직 쿠르드 노동자당의 하부 세력으로 규정하고 소탕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칫 민족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직접 중동 지도를 들어보여 5년 전 IS 세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미국이 IS를 완전히 격퇴했다고 선언하고 쿠르드족이 중심이 된 시리아 민병대의 공을 치하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시리아 철군을 발표하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쿠르드족은 미국과 함께 싸웠지만 그러기 위해 많은 양의 비용과 장비를 받아갔다. 한마디로 쿠르드족과 계속 협력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미국이 IS를 패퇴시킨 후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진 쿠르드족을 사실상 토사구팽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وك هذا يبكي ويبجيغو بدفان صالات اللي دشي داعش يدركت إيرورو دولتنا بنتاوي وبتايبت أمريكا 쿠르드 민병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철수 발표가 나오자 성명을 통해 등에 칼을 꽂는 조치라며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들마저 함께 싸운 파트너를 버려서는 안 된다며 우려 섞인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해온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쿠르드족을 버리는 것은 미국의 명예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또한 이번 조치는 우리와 함께 싸운 쿠르드족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군의 시리아 철수 자체가 실수라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급격한 미군 철수는 러시아, 이란,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리즈 체이니 하원 의원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재앙적인 실수라고 말했습니다. IS가 세력이 약화하긴 했지만 지금 미군이 빠지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 정보당국은 IS의 잔존 세력이 여전히 시리아 곳곳에 숨어들었으며 미군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7일 터키를 겨냥해 경고의 트윗을 날립니다. 나의 위대하고 비길 데 없는 지혜의 근거에 터키가 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나는 터키 경제를 완전하게 파괴하고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전에도 그랬다. 하지만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의 고위 관리인 바드란 지아 쿠르드는 8일 미군이 전면 철수할 경우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 정부나 러시아와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라는 방패가 사라지고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인 터키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악조건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력과도 손을 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쿠르드족을 내전을 틈타 북동부를 무단 점령한 국가 전복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부는 혼란을 틈타 쿠르드족 자치정부를 향해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라며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아사드 정권과 손을 잡을 경우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북동부로 영향력을 확대할 우려가 커집니다. 사태가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트위터에 쿠르드족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전사들이다. 우리는 쿠르드족을 버리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천만 인구를 가졌지만 100년이 되도록 나라를 세우지 못한 채 이곳저곳 떠돌아야 했던 쿠르드족. 외세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들의 처지는 영원한 동맹도 적도 없는 냉엄한 국제관계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미국 사회의 변화, 지역의 역사, 그리고 다양한 삶과 문화를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아메리칸 테일 시간입니다. 현장의 생생함을 전해줄 이은신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현재 미국에는 약 136만 명이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전역 후 다른 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네, 오랜 시간 군인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직업이 낯설 수 있겠네요. 네, 특히 몇십 년을 복무한 이들에게는 어떤 다른 커리어가 있는지, 이력서는 어떻게 쓰는지 등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곳 워싱턴 DC의 독텍 베이커리, 일명 군번줄 제과점에서는 퇴역 군인들이 다시 민간인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하여 제가 직접 다녀와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럼 독텍 베이커리 현장 함께 보시면서 글로벌 리포트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I don't think we recognize the cultural shift that happens when you are serving in the military and then transitioning out. So you go from a uniform that said how many times you promoted to now walking out wearing a blazer. Now my name is Megan. Dogtag Bakery is our living business school where we empower veterans that have service-connected disabilities, military spouses, and military caregivers to understand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So for 5 months, 4 days a week, our fellows participate in 6 hours a week of classroom time. During that time, they're going through 7 courses taught by Georgetown professors to ultimately graduate with a certificat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Georgetown. The need for our program is to making sure that no one falls through the cracks, to start understanding what does employment mean to you, but also how do you start taking care of yourself? Well, I got medically retired from the Army in 2015. It took me a lot of time to try to figure out what I wanted to do because depression kicked in. I was excited for the program and the opportunity, one, to just get out of bed, and two, having a plan for the day, something to go do, to use my mind again, to accomplish something that made me very excited for what's yet to come. We have a whole course called Finding Your Voice, taking the time and space to really develop who you are, what your values are, and what your purpose is today, and what that journey looks like going forward. I was a stay-at-home mom for 4 years, and then I became a caregiver. He was in for 4 years before he got medically discharged. So I was not only a caregiver to my son, I became a caregiver to my husband as well. So we have military spouses that come through here that don't have the luxury of the resume that their service member, their spouse does, because they've had to move every other year and been raising a family, and employment's difficult if the employer knows they're gonna be moving. The hardest part was noticing that I had to get out and do something. The hardest part was leaving and, you know, taking a step back from that and figuring out, you know, where do I go from here? How do I balance, you know, what I want to do to make an impact on the world, but also how do I balance, you know, my family? When you come in here, whether you're an officer, enlisted, a spouse, or a caregiver, you're just Brandy, or you're just Tiki. And there's value in the civilian workforce and the civilian world to know who you are today. And it really becomes a kind of an equalizer. We say thank you for your service, which is what we should be saying, but I think we actually really need to be putting a hand out to pull each other back up. And it's not the military community or civilian community, it's about community.